안녕하세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이기호 사무관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이 중 7개 제품에서 곡률 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활 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 검사 계획의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을 기준규격에 의해 시험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률이 많은 콘택트렌즈를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제품의 상세한 부적합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